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조현병, 편견과 방치가 괴물로 키운다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로 조현병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현병 환자들의 과도한 일탈이 사회적 고립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고립된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데려오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진료를 받는 환자는 10만여 명으로 40만 명의 환자가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생곡 매립장 일대 주민들이 명지 국제신도시로 집단 이주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생곡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이주 부지를 LH와 명지 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주자 택지를 두고 명지 주민들과 생곡 주민들의 배분 문제와 이주 보상금 지급 문제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주민 보상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에 범허사가 입장료를 다시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 실려있는데요. 이 범허사가 부산시에 문화재 관리 지원금 3억 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입장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지리산 자락 천은사가 32년 만에 입장료를 폐지한 것을 계기로 사찰의 산적 통행료를 없애자는 여론이 고조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범허사가 입장료를 재징수할 경우 지원금을 끊을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직항노선 개설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김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직항노선이 없는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미얀마 등 아세안 3개국과 직항노선을 신설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아세안 국가의 수반 대부분이 김해 공항을 이용해 부산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직항노선 개설 기대감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